그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러다가 판 깨지는 것 아니냐, 아름다운 경선 한다더니 한나라당보다 더 심하다. 이래가지고 무슨 희망이 생기겠느냐. 택시에서, 거리에서, 식당에서 한마디씩 던지시는 국민 여러분의 말씀이 불화살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도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저에게도 아픈 시련의 일주일이었습니다. 민주개혁 세력의 좌초를 걱정하시는 수많은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공멸의 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공생의 길로 대전환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대분열이 아니라 대통합의 정신으로 더불어 함께 가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대통합을 구현하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적극 양보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대통합의 정신은 포용과 배려, 화해의 정신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네거티브 제로의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포지티브 선거만이 대통합, 대감동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재출발, 새출발, 정상화를 위해서 서로 적극 양보의 자세로 임했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할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판이 깨져서는 안 된다 하는 위기감 속에서 적극 양보의 자세로 임했고 앞으로도 그러겠습니다. 둘째, 적극 대화의 자세로 임합시다. 경선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지만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4-5일간 새로운 자세로 임한다면 대감동의 대역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경선 규칙을 보정하는 수준을 넘어서 새 후보 간의 무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국민들께 심하게 상처받은 정당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지, 국민들께 어떤 희망을 줄 것인지, 앞으로 5년간 어떤 국가와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지 문을 걸어 잠그고 무한대화를 하거나 산상대화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들은 그 진지함과 절실함을 보고 희망의 불을 찾을 것입니다. 오늘 전직 현직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진진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 후보 3명도 정상회담의 가시적 성과를 어떻게 지속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하늘이 준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지난 일주일간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국면이 전환됩니다. 세 번째, 적극 협력의 자세로 임합시다. 손학규 후보나 이해찬 후보가 승리한다면 본인은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문직이라도 맡아서 협력하겠습니다. 만일 제가 승리한다면 대통합 정신에 따라서 당내 모든 정파와 함께 협력해 같이 가겠습니다. 상대 후보를 지원했다고 해서 차별받거나 배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무한 배려하고 무한 포용해야 합니다. 저 역시 무한연대의 정신으로 우선 당 내외 모든 인사들과 무한협력을 구현하겠습니다.
어제 많은 고심 속에 손학규 후보님과 이해찬 후보께서 경선을 정상화하기로 결단해 준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믿었던 대로 결국 개인의 작은 이해관계가 아니라 당의 이익과 그리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공심, 공의 정신에 따라서 결단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같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마음을 열고 협력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닙니다. 같은 배를 타고 목적지에 도달해야 할 동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처럼 그렇게 서로 무너뜨리고 서로 상처를 내면 웃는 사람은 이명박 후보밖에는 없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투표에 참여해 주신 12만 1,698명의 국민선거인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대통합민주신당은 당원이 없는 특별한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당을 만들고 한 달도 못 돼서 경선을 치러야 하는 특수한 조건 속에서 9명의 후보가 모여서 후보 각자가 서로 노력해서 선거인단을 모아오기로 합의하고 치른 선거입니다. 9명이 합의하는데 저도 9분의 1로 참여했고 룰을 만들었습니다. 정동영이한테 죄가 있다면 그 룰에 따른 경쟁에서 1등을 한 죄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역지사지 해보면 그같이 당원이 없는 특수한 조건 속에서 각 후보가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상황 속에서 정동영이가 1등을 하는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두 후보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특별한 조건 속에서 경쟁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 조건을 받아들이고 대통합신당에 동참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9명이 합의해서 룰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각자가 노력해서 선거인단을 모집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결과 정동영이 1등한 것 사실 아닙니까? 이제 100만여 명의 선거인단이 이번 14일 투표 자격이 있습니다. 이 100만여 명의 선거인단은 9명 또 3명의 후보가 그 진영이 적극 노력해서 모셔온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자유의지에 따라서 직접 비밀, 보통, 평등 4대 원칙에 의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국민의 일반 의사로 수용합시다. 저부터 겸허하게 승복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100만 명의 국민 선거인단 여러분, 누가 참여해달라고 권유했건 모집했건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통합민주신당이 보기 좋게 마지막에 대통합과 대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높은 투표율을 구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신당은 세계 최초의 디지털 민주주의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문제가 예상됐습니다만 그래도 처음 세계에서 최초로 하는 디지털 민주주의입니다. 현재 15만이 넘었고 내일까지 20만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핸드폰으로 투표 전화를 받으시면 꼭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실시하는 디지털 민주주의 실험 투표가 보기 좋게 성공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후보님의 외부 일정 때문에 한두 분만의 질문을 받고요. 나머지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추가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송입니다. 무한 대화 필요하다 상상 대화 사실상 제안을 하신 건데요. 자,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다른 후보들한테 제안을 하시고 언제쯤 제야 원로님들을 통해서 함세웅 신부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함 신부님께서 좀 사제의 입장에서 또 6월 항쟁 기념사업회 회장을 이사장을 지내셨던 분으로서 누구보다도 이 대통합신당의 좌초 위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추선을 좀 해주십사 하는 뜻을 아마 제야 원로분들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렇게 신부님께서 주제를 해주시거나 오충일 대표님께서 또 성직자 출신이시고 대표님께서 추선해 주셔도 좋고 하는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못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동지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시한 내용 중에 무한지양구에 자세로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캠프 차원에서 어떤 저희가 흔히 말하는 동방 내지는 인복제기라고 부르는 것들을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실천적으로 하지 않으시겠다는 내용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투표까지 닷새 정도 남았습니다. 경선 일정이 조정이 되면서 이른바 이게 초반에 뭔가 좀 승기를 잡았던 게 약간 브레이크가 걸린 게 아니냐라는 이제 관측들을 내놓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와 나머지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새 후보 모두 손해봤습니다. 새 후보 모두 손해봤습니다. 새 후보 손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이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승자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해야죠. 그러나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이 세 가지 원칙을 계속 호소하겠습니다. 대화하자, 협력하자, 네거티브 하지 말자. 이 원칙을 계속 호소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네, 정동영 후보님의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질문이요. 혹시 캠프 입장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캠프에서 새로운 의혹이라든지 이런 거 제기할 때는 해명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일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시야로 가는 거죠. 고려해보겠습니다. 아직 눈이 깊이 못했거든요. 예, 더 추가 질의 없으면 여기서 그러면 마칠까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